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금식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림회 주최로 열린 기도회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국민을 보호하는 군대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국민들은 마음을 나누는 나라가 되도록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미얀마 대표로 기도회에 참석한 이원주 선교사는 미얀마의 현지 상황을 전하면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감리회는 기도회의 헌금을 미얀마 현지 감리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